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연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겠죠. 그냥 자연 현상을 보고 날씨가 어떨까, 어떤 뭐 천재지변이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희가 상식적으로 하늘에 낀 구름만 봐도 날씨를, 다음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듯이 너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이나 16장 1절과 2절, 3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약간 배경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부분들을 보면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가 아주 급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주셨는데,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기후변화들, 뭐 정치적인 상황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가 징조로 알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징조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땐 좀 상황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너무 잘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를 시기한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 어떤 표적,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도전하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판명되면, 그가 메시아이심이 판명이 되면 그분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그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속에 우러난 어떤 시기심, 질투심, 혹은 뭐 그러한 경쟁의식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며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징조를 구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줄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상식만 가지면, 기초적인 상식이나 이해력이나 어떤 지식만 있으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도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없이 그저 예수를 음해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사흘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내 목숨, 내 삶을 들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맹세문이라고 하죠. 하나의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떠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원칙으로, 또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런 예언서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왕래하며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5G 시대가 됐다고 하고요. 뭐 초고속 문명 시대가 되어서,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서로 통합되고 교류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하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러한 아주 몹쓸 질병, 아주 이런 큰 어떤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면 이를 퇴치할 만한 그 백신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또 임상실험을 하고 상용화하기까지 뭐 한 4,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행히 뭐 교통의 발달로 이 확산도 빨랐습니다만 다행히 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다음 달쯤에는 치료제가 거의 완성이 되고 한 10월 달쯤 가면 백신도 완성이 되어서 좀 어떤 뭐 정상적으로 백신을 서로 임상실험을 해서 상용화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는 하겠지만, 10월쯤 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전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한 3억 개 분량의 그 백신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재선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유제도 쉽게 개발해낼 수 있는 정말 과거와는 너무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과학문명, 의학기술의 발달도 하나의 세상의 변화를 말해주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 서민들은 뭐 직접 그 일에 관여될 기회가 적으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여러분들 다 카톡으로, 목사님, 사모님 다 카톡으로 모든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폼페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중국의 그 공산당,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을 결국은 그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 공산당에 대항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전쟁을 거의 선포하는 수준의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 공산당을 해체하고 중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겠다. 지난 50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면 자유민주 세계의 질서에 중국이 편입되어서 미국과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실패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였다. 중국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임이 증명이 되었다. 그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과 구분해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다는 분명한 전략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면 신강 위구르나 홍콩은 물론이고
동북 삼성이나 또 남쪽에 광동성이나 이러한 복건성, 다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또 독립을 외치면서, 티벳도 마찬가지고 몽골, 뭐 내몽골도 마찬가지고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뭐 물건을 많이 팔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느냐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거대한 땅, 1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체되면 중국의 그 통제 속에 있었던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이 해방되면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로 바로 통일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북한이 한국의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동북 삼성을 우리 민족이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과거의 예측들이나 어떠한 예상들이, 이게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국제적인 어떤 정치 상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말씀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징조가 됩니다.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중국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고 계시죠. 참 신기합니다. 중국이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하죠. 뭐 거의 그렇게 이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웃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미국에 작심을 하고 중국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중국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을 곱게 봐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중국이 어떤 궁지에 몰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놀랍게도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다 보시고 아실 텐데, 홍수로 말미암아 중국이 현재 이재민이 한 6천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산샤댐이 지금 막 붕괴 위기에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붕괴됐을 때에 그 하류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되는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하나의 가상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아주 뭐 끔찍한, 웬만한 산들은 다 섬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민중 봉기를 일으켜도 몇 번은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해체, 지금 시진핑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크게 한번 다시 요동을 칠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미국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사회주의, 전체주의 혹은 과거의 구체제로 돌아가려 하는 어떤 전체주의 세력과 미국의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되고 있고요. 미중 전쟁이 갖는 그 의미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주 각별한 우정을 누렸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에서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좀 정신이 나태해졌는지, 우리를 지켜주었고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던 뭐 한국 발전에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들어가는데 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자유민주 최선봉의 국가 미국을 멀리하고 이상하게 중국과 가까이 하려 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혹은 주사파, 종북, 종중 뭐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도 있는, 또 그들을 방조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저 나라가 위험에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어떻게 정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한국의 헌법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체제인지를 알고 가르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도 역시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해서 뭐 어느 당이 오르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발전과 함께,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었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의 그 국가의 체제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징조가 아니면, 이것들이 예표가 아니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자유민주 그러한 그 이념과 가치의 체제 안에 서느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그러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을 어디까지 하느냐, 교회가 어느 선까지 깨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의 의로운 일꾼으로 선지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고 가르치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여전히 잠들게 하고 무식하게 만들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그 책임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성애 문제, 뭐 낙태 문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지 못할 때에 그 뒷감당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좋은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 핍박, 미국의 교회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카톡으로 다 받아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출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무슨 배지를 달아야 하고 주일 예배 외에는 뭐 다른 모임도 갖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관리와 이런 공동체 운영을 주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의 확산을 막겠다는 구실로 그렇게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다 보면 거기에 무조건 정부의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권리와 자유를 빼앗겨도 된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어느 선에서는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돼 하고 성도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저항할 때 저항하고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 말씀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그 시험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죽었어요. 그리고 정세균 그분이 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도 그 사람도 집사라고 하는데 뭐 교회가 어쨌든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모임들을 통제받아야 하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QR코드나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해야 하고 하는 완전히 우리 신앙의 자유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훈련시키고 압지하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와 여러 가지 그 관리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강요하는 것이 있죠. 온라인 예배. 뭐 역시 또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한다는 이유로 교회 뭐 그 큰 예배당에 50명, 1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다시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성도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것이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또 어떠한 구실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통제하겠다고 나올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순응해야 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계시니까 감히 제가 이 선배님 목사님들께 뭐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나누는,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정말 다시 오시는,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또 결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황준성 목사님 교회 큰 믿음 제일교회에서 지금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 한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아드님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드님 결혼하면 이제 오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아마 다음 달쯤 오실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평소 같으면 이러저러한 재미있는 주제도 선택하고 뭐 성도들의 삶에 유익한 또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주제를 구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타이타닉 그 배가 그 북극을 어디로 지나가다가 그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로 물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만에 급속도로 침몰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이 아주 뭐 아수라장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내가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삶이 더 유익해지고 이렇게 하면 더 뭐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신앙이 좀 더 발전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뭐 교제하는데 좋습니다. 뭐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절명의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침을 주지 않으면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뭐 여유 부리면서 뭐 설교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정말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정말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뭘까? 우리 목회자들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성직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까요? 아닐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형태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제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세속에 물들어서 알곡과 축종이가 갈리는 뭐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의 징조로, 예표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3분의 1, 한 25%가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 즉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설교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언서들은 보통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절히 이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에 어떤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조심스럽죠. 틀렸을 때에 많은 오해를 살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설교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4분의 1, 3분의 1이 예언서였다면 설교 주제의 4분의 1, 3분의 1이 예언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려면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집중해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지혜와 삶의 행동 지침과 어떤 성도들이 바로 가져야 할 그 신앙 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7년 환란이 언제쯤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받을까요? 아니면 7년 환란 중간쯤에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정말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단순한 신학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세에 대하여 관련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답을 얻어서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전부 구원을 받고 그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환란 전 휴거설을 가르치고 있지요. 뭐 신학적인 이론이 뭐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신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라고 아주 집중하기를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피할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 반쯤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7년 환란에 우리가 진입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환란 전 휴거설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7년 환란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진 고난과 세상의 환란과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신부에게 그러한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은 없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연단케 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환난과 시험과 도전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고 신부된 자로 단장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후에 벌어질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때는 예외가 없죠. 그때는 어쩌면 회개해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역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혹한 재앙의 시대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7년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란을 함께 겪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의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예수께서 내리실 때에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주제를 다시 붙들고 이제 정말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지는 의문입니다. 시대가 정말 급합니다. 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들이 이스라엘 땅에,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제3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겠죠? 성전이 먼저 서야 하는데 모슬렘 사원이 있는 그 황금 사원, 성전터에 어떻게 그 성전을 세울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서 다윗성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데 그 발굴하고 있는 그 장소가 과거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라고 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유대의 산헤드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여기가 솔로몬 성전터였다라고 발표하고 인정하는 순간 제3성전은 6개월 안에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올 연말이라도 갑자기,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유대 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3성전은 6개월 안에 건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는 7년 환란 속에 벌써 들어가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환란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교계 내에서, 교회 안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서로 조심스러운 거죠. 괜히 말싸움 나가서 성도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들 간에 서로 우애만 없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일에 있어서 저는 인터넷 복음방송이나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신문이나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들이 교계에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깨우고 건강한 토론, 건강한 기도 모임, 건강한 학술 모임이 벌어져서 정말 필라델피아는 물론 미국의 모든 한인 교회들이 바로 깨어서 이 시대를 바로 읽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복음방송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최첨단 통신의 시대가 되어서 여기서 영향력 있는 어떤 좋은 사역들을 개발해내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 미디어 사역하는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여유 있고 그저 여유작작하는 그러한 그저 성도들의 복지 웰빙만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죠. 45절,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집 사람들에게 그런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으십니다. 즉 목회자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서로서로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이 지혜,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복음방송 또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한 제가 이 시대를 깨우는 그 책임을 다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